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16일 네, 목요일입니다. 어저께 비가 와서 아주 그냥 대지를 다 적시고 아주 지금은 좀 썰렁한 느낌이 있지만 태양이 지금 찬란하게 이렇게 떠가지고 아주 텃밭이 아주 깨끗합니다. 지금 자, 밤사이에 뭐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 그 식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. 작물들은 네. 이렇게 풍성하게 비물을 듬뿍 먹고 어저께 새로 이제 옮겨준 달래들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. 보박도 좀 커진 것 같고 거름을 해가지고 때마침 거름하고 나서 바로 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아주 부추밭에도 거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작물들은 훅 자라있어요. 상추도 보세요.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아주 그냥 상추가 왕관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그 어저께 심은 파밭도 큼직 저게 뭐야 좀 잘 이제 금방 일어나겠죠 얘네들도. 네. 하여간 지금 아주 적정한 시기에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해서 잘 됐습니다. 자, 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저께 또 이렇게 제가 여기 현관 부분을 이렇게 파레트를 만들고 나서 여기 안에 조립식 유바를 해가지고 물받이를 좀 해놓고 안팎으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열고 들어가는 게 불편해가지고 여기는 샤워 커튼 아시죠? 샤워 커튼 하나 사가지고 다이소에서 그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뽕나무도 아주 잘 자리 잡고, 요거 뽕나무를 자연적으로 산 걸 또 옮겨 심은 건데, 이렇게 옮겨 심으면 이렇게 죽어요, 처음에는. 나중에 이파리가 또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깨끗하게 아주 그냥 청소를 해줬어요. 아주 그냥. 자, 차광망도 쭉 쳐져 있지만 아직 물이 좀 저희 다 있어가지고 춥네요. 추워. 아침 기온도 상당히 최저 기온입니다 지금. 자, 어저께 이렇게 비료를 다 실내를 주고 상추를 다 저기 뭐야 스티로포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다 헛니파리들 다 떼주고 새이파리로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죠 아주. 자, 장화를 한번 씻고 오자마자 영상을 킨 걸 해가지고 자, 어저께 사온 모종들 이제 심기 위해서 제가 일찍 좀 나왔어요. 아침에 또 일찍 일을 나가야 돼서 예. 자, 어쨌든 이렇게 밭들이 아주 걸음을 다 주자마자 이렇게 비가 흠뻑 와가지고 네,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를 여기가 원래 도라지하고 더덕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추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멀칭을 씌우고 한 두이랑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네. 자리가 없어가지고 배추밭하고 뭐 양배추 같은 거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화분에도 심긴 심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자, 잠시 후에 이제 여기는 따로 그 만든 영상 보여드리고 자, 제가 배수로 파는데 보세요. 이렇게 물이 많이 차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이만큼 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만큼의 물을 모으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진짜 저절로 이렇게 모아지게 됐습니다. 네. 아주 그냥 근데 이 물이 또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잘 써야죠. 또 빨리 모아놓든지 쓰든지. 자, 상추들도 아주 그냥 연하게 그냥 잎을 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딸기를 안 먹었네.
아휴, 이게 딴 딸기 먹어야겠다, 이제. 자. 오. 블루베리 밭은 거의 잠겼네요. 저기, 유공간. 물이, 유공간이라, 물이 넘치면은, 예? 절로 다 배출이 되는데, 저기 부분이 거의 찰랑찰랑 할 정도니까. 예. 이렇게 뭐, 완전 바람도 불고 난리였잖아요. 야, 여기 막으니까, 여기가 뭐, 범람할 일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. 자, 제가 만든 여기 음식, 그 뚝이 아주 그냥 상태가 좋죠. 네. 상태도 좋고, 이 바닥에도 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차지 않았어요. 네.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다 이제 여기도 저수지가 있고, 여기도 저수지가 생겼고, 네. 물은 아주 실컷 쓰겠습니다. 이제. 자, 이제 이쪽은 뭐 이쪽이 담당하는 거죠. 이쪽의 물로 이쪽의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. 아주 좋습니다. 자, 고구마 밭도 이렇게 고구마도 아주 그냥 비 오고 나서 저희 여기 밭 뒤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해가 산만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면 금방 이제 해가 다 들어와요. 밭 전체로. 네. 처음엔 춥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와서 일을 해야지 않으면은 한여름엔 뜨거워서 일을 못합니다. 어이구, 오마이갓. 야, 부러졌다. 아이고. 아까 와라. 아유, 포도 두 개 달렸어. 이렇게 바람이 그렇게 불더니, 참,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, 진짜. 아이고, 아깝습니다. 자, 아까워요. 자, 거름장이 어쨌든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. 뭐. 아, 진짜. 혹시나 그냥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피해가 있었네요. 자,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이 크게 유실되고 막 손실되고 한 흔적은 많이 없고, 자, 이렇게 또 제초매트가 일종의 풀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토지 유실되는 어떤 부분도 막아준다는 거를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쪽도 제초매트를 살짝 깔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일자로. 네. 자. 어쨌든 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. 이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텃밭을 계속 만들어가고, 네. 계속 ING죠. 네. 자, 물고기들도 잘 있나 볼까요? 이게 밤 사이에 또 물고기 막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. 네. 다 저 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. 고기들이. 자, 어쨌든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오늘 텃밭은 안전하고,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할 일 아침에 이렇게 탭이 좀 뿌리고 멀칭 씌워놓고 그리고 저쪽은 이제 토양살충제를 뿌리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토양살충제를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버렸어요. 바닥에서 이제 배추하고 제가 작년에 아주 애벌레한테 아주 양배추를 다 뺏기고 그 이제 바닥에 있던 그 벌레들이 다 숨어 있다가 기어 올라와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토양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확실하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퇴비를 좀 뿌리고 그 밭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. 그 밭 모양을 이렇게 길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만들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 네 한번 봐야 될 거. 여기가 좀 물동이가 있어 가지고 길게 만들면은 한 이랑이 좋은 것 같고 이게 세로로 이렇게 만들면은
하나, 둘, 한세 개는 나올 것 같네. 세로로 하면.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또 잠시 후에 이제 모종 심고 멀칭 씌워서 밭 만드는 거, 배추 양배추밭 만드는 거 영상 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, 여러분.